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서열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텔레칩스, 코드번호는 054450입니다. 현재 10월 22일 목요일이고요. 시간은 12시 13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의 매일같이 텔레칩스에 대해서 꾸준히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매매 전략이나 기업에 대한 이슈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제 이 종목 오늘로 발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테슬라의 이제 자율주행 관련 소식이 오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특별히 이슈가 나오는 흐름은 아니에요. 네, 특별히. 네, 그래서 특별히 나온 뉴스는 없고, 어쨌든 뭐 20일 날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정이었죠, 그때가. 근데 지금 벌써 22일까지 지나갔는데, 현재 시각이라고 했으면 오늘 안에는 분명히 나왔어. 오늘 최소한 못해도 오늘 안에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나오진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이 얼마만큼의 레벨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좀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지금 거의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거의 다 지금 현재는 뭐, 어떻게 보면은 뭐라 해야 될까요?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에서는 한 일주일 전만 해도 거의 다 대부분이 자율주행 관련주들이었는데, 현재는 그런 부분이 보이고 있질 않죠. 네, 그러면서 이제 언제쯤 움직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가격대는 왔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일주일 전부터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13,100원대였는데, 13,100원? 네, 못해도 13,300원까지 내려올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결국에 오늘 그 저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12,9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예, 12,900원까지 내려왔고, 오늘 수급적인 요인들을 한번 볼까요? 수급적인 요인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일단 JP 모건 쪽에서는 계속해서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예, JP 모건 외국인들이 참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나 아니면 투신 쪽에서도 좀 들어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예, 아직까지는 뭐 잠정 투자자 추이니까. 예, 아직까지는 이런 흐름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밝혀진 부분은 없지만, 어쨌든 장 초반이 단타를 치고 갈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추세적인 부분이 있어서 더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네, 예, 근데 저는 저라면 베팅은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런 기준봉 관점에서, 네,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이제 13,300원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봉의 중심값을 현재 지켜주고 있는 흐름이죠. 네, 시가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뭐 크게 탄력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데, 뭐 장중에 13,750원까지 올라가긴 했어요. 네, 근데 21선 저항이죠, 거기가 딱. 네, 21선 저항인데, 또 여기서 어떻게 좀 탄력적인 흐름을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봉상에서 이 정도 차트를 봤다라고 하면은, 좀 주봉이나 월봉 정도를 참고를 하고 있었어요. 주봉 정도나 월봉 정도. 그래서 월봉에서 나오는 이런 수평 매물대적인 기반을 두고 현재는 좀 보고 있다. 뭐이 정도? 네, 13,100원 정도를 보고 있죠. 그래서 여러 차례, 그러니까 2018년 3월달, 뭐 4월달, 5월달, 그 다음에 2019년 5월달, 뭐 6월달, 7월달, 그리고 8월달, 9월달, 10월달까지,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작년도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계속해서 저항받았던 라인이었는데, 현재 관점에서는 지지를 해주는 것이냐에 대해서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구간들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런 꼬리보다는 어떤 몸통 매물대에 기반을 두고 현재는 지지를 받아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물론 더 내려갈지 아니면은 어떤 소식으로 인해서 이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자리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내가 손절잡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대응하기도 편한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는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꼬리가 상당히 길게 달렸죠. 월봉을 보시게 되면요, 10월달 월봉인데 꼬리가 상당히 길게 달렸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근데 꼬리가 달렸다는 거는 아직까지 10월달이 이제 한 8일 정도 남았는데, 8일 안에도 또 봉의 흐름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주봉에서 먼저 밝혀지든, 주봉은 한 2주째 은봉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여전히 이런 매물대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매물대적인 부분들도 좀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 18,000원짜리나 17,000원짜리보다는 훨씬 유리한 자리입니다, 여기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네, 뭐 소식이 좋게 나올지 아니면 나쁘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대응하기도 편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매수세도 유입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될것 같고, 만약에 뭐 테슬라에서 어떤 자율주행 소식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또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텔레칩스였고요. 도움이 많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성공 투자하세요.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요.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0월 16일, 10월 15일, 10월 14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시 39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흥국화재 우가 추천이 나오고요. 현재가 15,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5,450원, 손절가 14,20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